요즘에 또 신문을 보니까 그 하락이 조금 그 거센 게 대구. 대구 세종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가 이게 또 대구가 규제가 풀렸더라고요. 세종은 또안 풀렸는데 네. 대구가 풀려가지고 요즘에 KTX가 매진이 많이 된대요. 요즘 막, 같이 막 네, 뭐 내려가신다고. 기차 타고 막 가시던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대구가 다시 이제 급반전해서 네. 좀, 그러니까 뭐 급반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분위기가 바뀌어서 좀 다시 뭐 횡보 내지 상승으로 좀갈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절대로. 규제가 풀렸는데도? 당연하죠. 그 규제 왜 풀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생각을 여러분이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규제를 왜 할까? 오를 것 같으니까 하는 거고. 규제를 왜 풀어줄까? 이제 여기는 규제를 안 해도 안 오를 것 같으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국가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똑똑한 분들인데.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투기 수요가 많이 몰려갔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테마주 같은 거예요. 주식으로 치면. 여기를 단타로 돈을 버실 수도 있어요. 6개월, 3개월, 1년 이렇게 단타로 쳐서 투기꾼들이 막 몰려들 때어막 팔고 이렇게 벌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자기는 쌀때 사놓고 비싸게 팔 수는 있는데, 뭐 우리 돈 없는 청년분들이 부족한 자본과 지식으로 이런 데 단타 투자 들어갔다가는 정말 박살 나거든요. 왜안 되냐면, 대구는 앞으로 3년 동안 입주 물량,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구와 그 주변 지역이 소화할 수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 지금 짓고 있어요. 이거 한 2년 전부터 대구에 가면은 여기저기 공사판 아닌 곳이 없다. 뭐 수성구는 영원할 거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물량이 이렇게 오래 터지면 수성구도 버틸 수가 없어요. 지금 이미 수성구에도서도 그 핵심 지역, 뭐 범어사거리 이쪽 주변 그쪽 지역 말고는 지금 막 미분양 나고 막 마이너스 피도 나는 데도 있고 막 폭락하고 있잖아요. 하락이 심하게. 근데 지금 불과 1년에서 1년 반 정도 공급이 터졌는데 이런데 앞으로 3년 동안 신규 공급 물량이 더 있다고요, 대구에.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든 실거주 내집 마련을 하시든 적어도 2, 3년 정도는 더 기다려 보시고 그때 미분양 나고 막 할인 분양하고 뭐 분양가가 6억인데 할인 분양하면 막 3억 5천, 4억에도 팔아요, 새 아파트를. 6억인데 3억 5천에 판다고요? 네네. 50% 할인 분양할 때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되게 저렴하게 사기 좋단 입지가 말이에요. 괜찮은데도요? 입지가 나쁜 데부터 하겠죠. 근데 3, 4년 동안 미분양 물량 준과 지금 미분양은 청약 미분양이 대부분인데 준공 후 미분양, 다지였는데 미분양 난걸 건설사들이 제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파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미분양 나면 그땐 진짜 세게 할인 분양하고 아니면 분양가는 별로 안 깎아줘도 막 대출 지원 막 세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뭐 이자만 내. 우리가 회사에서 돈 빌려서 해줄게. 뭐 애프터 리빙 뭐 이런 거 예, 하는 애프터 리빙. 하여튼 막 되게 좋은 걸 줘요. 아니면은 뭐 월세 지원해주고. 그때 골라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갭 투자를 하시든, 아직은 매매가가 더 떨어질 일만 남았어요. 전세가는 아직 그만큼 못 올라왔단 말이에요. 한 3, 4년 뒤에는 전세가는 더 올라와 있을 거고 매매가 더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갭 투자하기도 좋고, 내가 실거주로 살 때도 훨씬 좋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외 경제 여건, 금리 여건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뭐 스태그플레이션 올지도 모른다면서요.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대외 경제 여건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대구는 수요 공급 논리에 의해서도 앞으로 3년 동안 답이 없잖아요. 그럼 왜 지금 사요? 나중에 적어도 둘중 하나가 해결됐을 때 사야죠. 되게 저금리가 되고 돈 빌려주기 쉽고 경제가 잘 나갈 때 얘가 좀 미분양이 좀 해소되는 것 같을 때 투자를 하시거나 한발 빠르게 아니면 적어도 공급이 이제 끝났어. 3, 4년 뒤에 보니까 야 앞으로 이제 이렇게 공급이 많으면 새로 아파트 안 짓잖아요 건설사들이. 야 이제 또한 4, 5년 동안 대구 공급이 없다 신축이. 그러니까 지금이 거의 저점일 것 같다. 그때 저렴하게 사세요. 지금은 투기꾼들이 사는 겁니다. 단타로 치려고. 여러분이 3개월, 6개월 내에 이거 세금 막50% 내면서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남길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없으면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세요. 나만 바라보는 수강생들이 있어요. 여기 오릅니다 하면은 내가 산 가격에 3, 4천 비싸게 붙여서 팔아도 사줄 수강생이 있는 선생님이 아니면 사지 마세요. 왜 지금 대구 그때 사요? 지금 살 필요가 없죠. 아, 서울 그렇구나. 아파트도 지금 이렇게 됐을 때 갈아타기 하라는 거였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게 단타로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네. 치고 빠질 수 있는 트레이딩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게 이제 그 말씀하신 거로 이렇게 3, 4년 또 그 대외적인 매크로 이슈 같은 걸 보면 네. 단타로 못 빠져나오면 한 3, 4년 물리는 거잖아요. 3, 4년이 아니죠. 3, 4년이 집값 하락의 저점일 거고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려는 것도 또 5년 이상 걸리겠죠. 천천히 올라가니까. 그럼 진짜 인생 10년이 여기 물려 있는 거예요. 내 집도 지금 서울에 살아 내가 뭐 경기도 사는 분인데 지금 여기서 먹고 좀 돈 벌어서 경기도 내 집 마련해야지 했다가 저기 10년 동안 돈 물려 있고 난 맨날 전월세 살이 진전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동이에요. 그냥 한 게 그렇죠. 없는 거네. 올라도. 그리고 단타 치시는 분들도 조금 생각이 더 있으신 분들은 대구에 안 하고 저기 지방 더 경상도 전라도 이쪽에 가서 하세요 지금. 지방에 지금 전세가율 막 80% 90% 되는 지역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권하지만 단타로 돈 잘 버시는 분들, 뭐 전문가라는 분들은 그분들도 대구 가서 안 하죠. 바보입니까? 돈 벌기 단타치기 더 좋은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떨어지는 장에서 단타 쳐서 내가 버는 게 쉽겠어요? 올라가라는 장에서 버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올라가는 게 쉽죠. 그분들도 굴러 가죠. 이런 데를 그럼 누가 권하겠어요? 주로. 여기에 물건을 사둔 사람들 중에 강사 선생님들, 전문가분들, 자기 물건 팔아먹어야 되는 분들이 주로 권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대구를 사라고 지금 권하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구나. 그 대구 수성구에 네. 만약에 그 좀 좋은 입지 네. 만약에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도 우선은 미분양이 날 수 있는 확률은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죠. 특히나 지금처럼 입주 물량이 한 3, 4년 뒤에는 정말 그럴 수 있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입지에 좋은 약간 대장 아파트, 준 대장 아파트 격이라 해도 할인 분양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아니, 서울도 반포도 했는데. 반포도 했는데, 지금 수성구가 뭐라고. 서울 반포도 하고 지금 뭐 다 했었어요, 몇 년 전에, 예전에.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내 집 마련을 먼저 하시고, 단타 투자에 조금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면 내 집 마련 먼저 하시고 한 5년 정도 한 5천만 원 정도 모아보세요. 5, 6천만 원. 아 그러면 이것도 아까 그 고무줄 이론? 네. 스프링 이론에 비춰왔을 때 지금 예를 들어 이게 갭이 뭐 3억이라 했을 때 네. 그때 뭐 1억이나 1억 네. 이하로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좋은 아파트랑 실거주 아파트랑. 그렇죠. 갈아타기를 그렇게 하셔도 되고 갈아타기라는 내가 갈아타기 하고 갭 투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럼 아까는 저희가 일산 같은 경우는 갈아타기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투자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가 살기가 좋아, 여전히. 나는 여기 살면서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 돈을 20, 5년, 6년 이쯤에 대구 가서 입주 물량이 이제 앞으로는 줄어들 건데, 확연히 줄어들 건데, 지금은 미분양으로 지금 막 아예 그냥 정점을 찍고 있어요. 제발 집 좀 사주세요. 할인 분양 하면서. 그럼 그때, 수성구를 전세를 갭 끼고 사세요. 한입쪽으로. 그렇게 오히려 거기서 건영을 사는 게 아니라 그랬다가 나중에 대구 수성구 오르면 그때 한 2030년쯤에 그거 팔고 서울이 뭐 그때 하락기다. 그때 갈아타세요. 야,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 좀 전문가분들의 말을 좀 종합하면 서울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가장 하락의 정점이 2030년 정도를 보더라고요. 그러면 대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고 전문가들의 저를 포함해서 전문가들의 말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공부를 직접 하시면서 지역을 넓혀 나가면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차근차근 가셔도 돼요. 그러면 한 가지가 그 지방도시 소멸 이런 거 얘기하면서 지방 투자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구 정도는 광역시잖아요.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저는 장기적으로 20, 30년 뒤에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15년 이내에는 광역시는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문제 특히나 없구나. 일자리가 주변에 있는 광역시는. 대구는 일자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일자리가 많지는 않아요. 대구는 그 경상도권에서 수성구가 서울의 강남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수성구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학군이셨습니다. 서울대 진짜 많이 보내더라고요. 네, 목동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수성구예요. 그래서 이런 학군이 받쳐주기 때문에 인구 소멸이 되더라도 다른 지역의 인구를 빨아들이면서 여긴 살아남을 거예요. 지금 서울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한 5년, 6년, 7년 그때 그러니까 부동산 초반 때는 이런 지방 갭투자, 단타투자 주는 강의 같은 거 가보시면 선생님들이 5대 광역시 이하는 투자하지 말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광역시만 투자해 인구 뭐 100만. 그렇죠. 그러신 분들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한 5년 전부터는 인구 50만까지는 괜찮다. 20만도 나왔어요. 네. 그러다가 한 또 1년 지나니까 30만도 괜찮다. 맞아. 그러다 한 작년, 재작년에는 야, 인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전세가율과 갭, 그다음에 이 분양 물량만 봐라로 바뀌었거든요. 야. 그게 왜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문단님? 그게 이게 차츰차츰 해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분들의 벌이가 거른 데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앞에는 이제 다 해. 그러니까 이제 우량한 지역은 내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이 뻔하단 말이에요. 돈 뭐 1,000만 원에서 많아요 5,000만 원이에요. 다 뻔해요.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단타 들어오는 강의 들어오는 분들은 단타로 먹으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5대 우량한 지역은 이미 올랐지. 올라서 이 갭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더 불안한 거, 장기적으로 위험한 인구 구조에서 위험한 거, 하락기가 오면은 인구가 적으니까 조금만 공급돼도 가격이 팍팍 떨어지는 거. 그런 지역을 권할 수밖에 없다가 이제는 어떤 지역도 괜찮다까지 갔어요. 막 인구 5만짜리. 그렇구나. 막 음리 소, 막 임리 군 막 이런데. 그 강사님들은 거기 투자 잘 안 합니다. 아. 그분들은 여러분의 수강료와 그 수수료를 받아서 5대가 역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못 밝히는데 네. 한 전문가분도 오셔가지고 한 15년 전에 샀던 게 네. 물려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팔린다고. 그렇죠. 이런 지방 투자는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전에 부동산 이런 단타를 할 그런 게 아니에요. 주식보다 더 어려워요. 이런 거는. 주식으로 돈 잘 못 벌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어려운 걸 하시겠다고요? 내 집 마련하고 여유 자금으로 하시면 물려도 되잖아요. 내 집이 있어요? 살만한 집이? 근데 한 2천만 원 이렇게 저축한 거 가지고 이런 단타를 했어요. 물릴 수도 있죠. 물리면 아 내가 이 돈이 꼭 필요한 게 아니니까 계속 가져가면서 아, 내가 왜 공부할까 뭐가 부족했구나 경험이 남는데 내 집이 없는 상태에서 물리면 큰일 나죠. 그럼 내 집을 살아야 되는데 이 돈 어떻게 해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 책에서 네. 항상 강조해 주시는 게 내 집 마련. 네. 그렇죠. 거기서부터 베이스를 항상 깔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 내 집 마련이 여러분이 지금 잘 안 되는 이유는 자꾸 단기적인 어떤 집값의 흐름에 관심을 가지시는 건데 진짜로 여러분이 공부하실 거는 지금 여러분이 무주택자라면 딱 세 가지를 보세요. 첫 번째는 앞으로 15년 뒤에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할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이 맞출 수가 없잖아요. OECD, IMF, 뭐 S&P, 골드만삭스 이런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그런 뭐 평가 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10년, 15년 뒤에 GDP 성장이나 뭐 국가 산업이 좋아질 건지 나빠질 건지를 예측하는 보고서들이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예를 들면 10년 후 대한민국 경제 뭐 골드만삭스 뭐 이렇게 쳐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런 좋은 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아 대한민국은 인구 구조 문제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2, 30년 뒤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한 15년 동안은 되게 성장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뭐 그 세계 10위 정도 되는데 세계 뭐 5위까지 갈 겁니다. 7위까지 갈 겁니다. 이런 예측이 되게 많아요. GDP가 성장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돈들이 우리나라 땅에 녹아드는 거거든요. 기업이 돈을 벌잖아요. GDP는 이 기업들이 돈을 버는 거의 총합이잖아요. 이 GDP는 땅 위에 있잖아요. 기업들은. 그럼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있는 땅 주변, 일자리 주변에 주택과 그 땅값과 집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일자리가 늘어날 곳. 돈 버는 기업, 옛날 뭐 공장 같은 거 말고 IT 일자리, 반도체 그런 일자리가 유지되는 지역이 어딘가. 그런 지역에 내 집 마련하시면 좋고. 그러니까 큰 거를 보세요. 여러분이 못 맞추는 거 자꾸 보지 말고 내가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그래 저 정도 되는 기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15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 잘 나간다고 하면 집값 앞으로 장기적으로 오를 거야. 중간에 떨어지더라도. 이걸 먼저 보시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알겠어. 그럼 앞으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유지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교통이 좋아지는 지역이 어딜까. 제가 아까 말한 일산 같은 지역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이 별로 아니에요. 거기 무슨 뭐 이상한 일자리 뭐 하나 만든다고 하는데 시원찮고 경부선 쪽에 많거든요. 경부고속도로 쪽에. 하지만 일산에 아까 뭐가 좋아졌어요?
교통. 교통이 좋아졌잖아요. 일자리가 있는 서울에 출퇴근이 좋아지잖아요. 간접적으로 나도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뭐 신도시라든가 뭔가 그런 걸 있는 걸 공부를 하셔서 그럼 그 중에 내가 가진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일 비싼 아파트가 뭘까? 그렇게 좋아질 것들 중에 내가 대출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들 중에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실직을 하거나 급여가 좀 어려워지거나 경제위기가 오거나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래도 유지 안 팔고 유지할 수 있는 아파트가 뭘까? 빌라가 뭘까?를 보셔서 그런 집을 사시는 거예요. 큰 경제 상승 하락이냐를 보고 앞으로 그럼 세부적으로 좋아질 지역이 어딘지를 보고 일자리가 늘어날지 교통이 좋을지 이걸 보고 그중에 그럼 내가 가진 돈으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가격대의 대출을 포함한 집이 뭐냐를 보셔서 그럼 그 집은 보통 내 눈높이 안 맞을 겁니다. 그렇죠? 아까도 봤잖아요. 일산 그 밑에 권영아파트 살고 싶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약간은 불만족스럽더라도 그런 집을 여러분이 사셨으면 하락기 때 얼마든지 열심히 저축한 돈하고 합쳐서 점프업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거를 보세요. 자꾸 막 1년 뒤에 집값 오르냐 폭락하냐 뭐 스태그플레이션 오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한다는 건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른다는데 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장기 전망을 보세요. 단기적인 거 너무 그런데 관심 쏟지 마시고 그 시간에 여러분 직장에서 내 능력을 키워서 스태그플레이션 오면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직장이 안전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해고당했을 때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 직장에서 능력자가 되는데 맨날 주식 보고 이거 부동산 유튜브 보고 있는데 언제 일을 키우고 능력을 키웁니까? 그런데 신경을 쓰세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유, 오늘도 너무 귀중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느끼신 게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정말 구체적인 사례 네.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 그렇죠. 거기서 시작해서 주요한 그런 뉴스들의 이슈까지 너무 네네. 잘 짚어주신 것 같고 시청자분들께서 꼭 그 앞으로 3년 부동산에 미쳐라 이 책 네. 읽어가지고 또 세부사항들도 파악해보시고 그러면 미래에 또 희망이 더 밝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책에 잘 녹아냈으니까요. 네.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네. 그럼 대표님 오늘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으로 3년 부동산에 미쳐라의 남덕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